안녕하십니까. BGM으로 노래 조금밖에 틀어주면 안 돼? 신호를 네, 오늘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또 1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더버즈. 저희는 지금 사인회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혜성이 형 차를, 네, 어미새 차를 빌려 탔습니다. 네. 잠시만 우리 메인 보컬 혜성이 형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벌써 4,100명이 아이고. 바꿔주지 말고 그냥 네. 네가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게. 네, 4,200분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이번 활동 많이 추운데도 정말로 팬분들이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와주셔서 정말 너무 저희가 힘을 얻고 2주 동안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짧게 느껴졌어. 그렇죠? 근데 마무리가 오늘이 딱 너무 기분 좋게. 저번 주에도 전혀 상상을 안 했는데 아예 어떻게 보면은 내려놨지. 내려놓고 반대로 그냥 열심히 선배로서 또 팬들 위해서 활동하자 이렇게 했는데 일을 해서 너무 놀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제 또 엊그저께인가 그 악동 그분들이 일하셔갖고 아 후배분들이 또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와 마지막 방송날 이렇게 일을 해갖고 너무 감격. 팬분들이 투표를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진짜 엄청나게 해주셔서 다른 데서 좀 모자란 부분들을 투표로 다 채워주셔서 그러니까 너무 그 역시 우리 신화창조의 그 화력을 느낄 수 맞아요. 있었던 하루였고 와 지금 6,000분이 지금 아까 생방송을 보신 분들 그리고 여기 안 오셨지만 뭐 지방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이렇게 투표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아 진짜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아까 멤버들 이렇게 눈을 봤는데 아 그 정우 씨 울지 않았어요? 아닌가? 살짝 아예 살짝 그 살짝 느낌이 그냥... 있었죠. 민이 형도 그렇고 다 보니까 눈빛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빨리 또 저희 뭐 콘서트 뭐 남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1년이 또 금방 가겠죠? 그러다가 또 앨범 준비하고 내년 20주년 때 이번에 못단 것도 더 좀 아쉽긴 했어요. 뭐 정말 힘내서 열심히 했지만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더 기분 좋으실 정도로 뭐 예전에 저희가 3주 4주 활동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아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사인에 오시는 분들. 네. 아니 그리고 뭐 네. 오늘 방송이 끝난 거지 뭐 저희가. 그럼요. 뭐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연도 하고 네.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많죠. 만들어야죠. 네. 네.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뭐 두 명이서 세 명이서도 할 수 있고 뭐 여섯 명이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전체 올해 솔로 계획 아직. 아 아니 있는데. 있어요 올해? 근데 올해? 2017년? 네, 근데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네, 그런 노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네, 노래 혜성 씨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농담이 아니라 제 측근 분들도 측근에 계신 분들도 그 더버즈 앨범은 내야 된다라는 더버즈? 네. 아 앨범을 낸다고? 아니 뭐 활동을 하든 뭐 공연을 하든 활동을 한다고? 아 뭐 그냥 둘이서 즐겁게? 아니 뭐예요? 연주 아니 앨범 많이 내셨잖아요. 많죠. 여섯 명이 있는 모습 보고 싶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섯 명이 또 앨범 준비나 여러 가지 개인 활동 때문에 못할 때는 아 솔직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다른 아이돌 후배들보다 우리가 먼저 예전에 뭐 둘이서 아니면 셋이서 이렇게 앨범 내자라 유닛으로 활동하자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못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없네. 그러니까 뭘 녹음을 한다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그런 거 있었는데 활동을 제대로 딱 이름을 붙여서 한 적이 없네. 뭐
신화 없어요. 뭐 2, 뭐 3 뭐 이래갖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 활동을 안 해도 동환 형이랑 민영 형이랑 형이랑 앨범 노래를 녹음해서 아 보컬들끼리 그런 것도 되게 멋있어. 노래 앨범 래퍼들끼리 랩 앨범을 해도 활동을 못 하더라도 나중에 신화 콘서트나 이런 데 또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다양한 모습 아직도 보여드릴 게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정말 죄송한데 제가 팔이 너무 아프거든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씨 이게 어디 같은 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 돼요. 이렇게 돼? 네. 어? 잠깐만. 글 남기실게요? 아니 이거를 화면을 보려고. 네. 네. 감사드리고. 어 차가 막힐 줄 알았는데 차가 안 막힙니다. 지금 이게 올림픽 대로죠? 네, 아니, 지금 차가 안 막히고요. 실시간으로. 네. 아 근데 왜냐면 여기 계신 팬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 신기하게도 딱 우리 활동할 때 2주 동안 엄청 추웠어. 그게 참 그러니까 좀 안 추웠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한 정말 웃긴 게 항상 우리가 앨범 낼 때 디셈버가 앨범을 내요. 아 그래요? 칼라덕에 디셈버. 네. 아 나는 팬분들이 공개방송 오시면은 너무 추우니까. 맞아요. 아, 감기 걸릴까봐. 예. 네. 어제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앞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계신 마지막까지 보려고 하는 팬분들 보고 정말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왜냐면 눈이 막 내리는데 막 너무 추운데도 힘이 조금만 이따 추워지든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여러분 조금 이따가 사인회에서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뒤에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